네, 실내 형광등 샘플 세트 상황에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렌즈는 두 개의 독립적인 나노 USM을 사용하는 새로운 최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부분은 포커싱 부분으로 포커싱 렌즈군을 구동하는 나노 USM이 있고, 플로팅 컨트롤러라는 부분에 대한 나노 USM이 각각 따로 두 개로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의 방식을 통해서 고속에 또 그리고 정숙한 AF 를 만족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약한 45cm, 중간 거리 약 1.5m, 약 3m 구간을 반복하는 속도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소음도 거의 없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AF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빠른 AF를 만족하고 소음 또한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AF 성능 보여줍니다. 동일한 지점을 네,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워블링 현상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70mm 상태였는데 135mm 상태를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겠고요. 서버 상태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버 상태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 보여주고 있고 계속 빈번하게 AF를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7500 렌즈의 특성상 일반적인 촬영뿐만 아니라 스포츠적인 동적 환경까지를 만족해야 되는 렌즈로서 충분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얼굴 인식 트래킹 설정 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잡았을 때 유지되는 능력, 뭐 바디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다시 한번 풀고서 샷투샷 딜레이 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도 특별한 불편함 없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뛰어난 AF 성능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렌즈가 되겠습니다.